아, 확인해서 안 맞으면은 내가 지금 확인해요. 아,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오자가 불잖아요. 지금 3793 플러스 2070을 갖다가 8444표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나 인자 오니까 다시 선임자님 이거 응? 사과를 해야죠. 거기도 거기 사과를 사과를 나니까 붙이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떡해요. 이게 사과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표를 했는데 이 사람아 목숨 걸고 투표하는데 선임자님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야. 아닌데 그래도 거기서 일단 실수한 거 아니에요. 말을 던지 마시고 직접 네, 저기서 사진 찍는 건 좋은데 네. 사과하지는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과일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잘못된 거예요. 네.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몇 점표가 차이 나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그걸 갖다가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실수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한다고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야. 대표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실수가 났으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 좀 아니 이건 이거는 실수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4000표라니까요? 이것이 그대로 절로 가서 또 누가 발견을 못하면 저기가 게시표되고 저기서 게시가 돼가지고 바로 방송으로 나가면 득표수로 끝나버려.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리라고. 네, 밥 들어보세요. 숫자가 크로스 체크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자네 참관인이야.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참관위원이야. 보고 자체가 안 돼요. 참관인이지. 보고 참관인이 그 따위로요? 보고 자체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마지막 공포를 할 때 계산기 두드린 겁니까? 마지막 거 보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자기 의견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아저씨 의견대로 잘못이 잘 됐는지 안 된 건지 확인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게 저기서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잘못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지적하고 시장 가도록 하는 것이 상관이 할 일이요. 이 사람들 변호하려고 얘기하고 자 조용히 계세요. 대표 방해하지 마시고 예, 대표 방송.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 뭔 말인지 알죠. 예. 이건 대표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진행 과정이 우리가 한 통속 아닌가 저. 이거 전부 다 이게. 자. 이게 이해하시고 왜냐면 여기 숫자 보면 어쩐지야, 어쩌면 이거 처음부터 뛰고 뛰꺾게 하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아니 그러면 사과할 필요 없다니. 그냥 군대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사무장님이 민주당이요? 사무장 민주당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중립에서 해야 되잖아요. 중립을. 중립하고 자, 뭔 문제 이게 중립하고 자 그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저기서 저희 몇 천 표가 차이 나는데. 아, 4천 표를 올려놓고 쓰는 사람들 어디 갔어? 그걸 사과를 안고 넘어가면 누가 다음에 잡힌다고 할지라도 고치나. 그러라고 지금 여기 계속 아니 근데 국장님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는데 국장님 내려오셔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세요. 전라도에서 이재명 표를 4천 표를 늘리다가 적발된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793 플러스 270 3793 플러스 270을 8494로 적었다가 참관인한테 들켜서 수정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4000표를 8000표를 적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수정했잖아요. 선생님. 아니 수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오니까 수정하는구만. 아니,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저희 책임선무원 옆에 있으면 좀 부담돼서 부담이나 잘못 걸으면 이 아가씨는 비켜요. 괜찮은 게 지금 직접 지금 댓글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 좀 봐봐요. 합계가 4천이었는데 어떻게 8천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니까 고치는구만. 말 안 했으면 넘어갈 뻔하는데요. 예, 네, 이의제기 합시다. 일로 와봐요. 아, 마스크 좀 쓰고 하셔요. 소리를 들으더라도. 일로 와봐요.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엉터리로 적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천천히 하세요. 네? 개표 상황표는요,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니까 그때서 고치네? 8천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8천이 4천인데 8천으로 했다가 지금 4천으로, 계산기 자체도 맞지도 않는 오작이고.